부럽기도 하고. 저희 집은요, 네. 차라리 어머니는 되게 쿨하세요. 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 저희의 큰애 4살 때까지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분가해서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신 횟수가 10번도 안 되세요. 어머님께서. 네, 네, 10번도 안 되시고, 역시.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딱 들어오셔서, 나 이 슬리퍼 신어도 되니? 어머. 제가 막 뭐 준비하고 있으면, 나 애들 방 잠깐 봐도 되니? 약간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시는데. 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하는데. 하는데. 어디가 구멍이 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에요. 중에 한 분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저희 아버님은 큰애가 딸인데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얘를 낳자마자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애디둥디 하다가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되니까 아버님이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고 365일 중에 한 390번 오신 거예요. 365일인데? 네. 왜냐하면 하루에 두 번 오시는 날도 있고 세 번 오시는 날도 있고. 저희 아버님은 어느 정도 셨냐면요. 이제 저희 집 이제 거실이 이렇게 대리석 같은 타일로 되어 있어요. 멋있게, 현대적으로 보던. 근데 저 갑자기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애매하냐. 그러더니 온수매트 두 개가 거실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버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에는 타일은 애들한테 너무 차다. 그렇죠. 너무 차다. 그리고 멀티탭 다 설치해가지고 온수매트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 다 예쁘게 해놨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진짜. 누워진 머리 다치고. 아니 애방이 놀아야지. 집만은. 아버님 진짜 온수매트만은 제가 진짜 거들게요.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걷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애 돌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돌잔치를 안 하는 대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하고 저하고 애기하고 셋이 괌에 가기로 하고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처음 해외에 나가는 거였죠.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미아나 여기가 밑에 카페인데 잠깐 내려와라. 그래서 아, 네 아버님 내려갔더니 애 데리고 여행은 안 된다. 어떡해. 비행기가 너무 위험하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떠니? 니네들끼리 가라. 어머 어머 니네만 어머. 죽어라. 그래서 니네만 죽어라. 아버님 저희가 애기를 너무 데리고 가고 싶다. 저희도 큰 애니까. 아버님이 나는 자연이 네가 채연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나는 삭발을 강행하겠다. 손녀딸만큼 예고 싶지 않다. 막아보겠다는.